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 세 번째 메시지. 두려운 마음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 신학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했고 별도로 전도사 자격을 받긴 했지만 개념도 없이 열정만 가득했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결혼 생활과 육아, 그리고 남편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바리새인 같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겹고 부족한 발걸음으로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부분만 깨달아 알 뿐이고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지체들과 서로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며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비판적이나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대하지 마시고 받을 부분은 받으시고 거부되어지는 것은 받지 마십시오. 저는 신학적인 논쟁과 교리적인 논쟁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만은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천국은 지도로 갈 수 없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를 보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이다. 순간적으로 약 1, 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지도로 갈 수 없는 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모든 것이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모든 만물이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간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빠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곳,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결코 낡아지지 않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즉, 천국은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력이 있고, 모든 것에 빛이 머물러 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만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우리는 육이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서,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곳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곳을 가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도에 아무리 형형색색의 그림과 자세한 약도를 그려넣는다 해도 지도를 보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도는 죽어있고 천국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들에게 고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당신이 휴거되지 못한 이유는 지도 그리기에 열중한 까닭입니다. 지도만 연구한 까닭입니다. 손에 있는 지도를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휴거 전이나 휴거 후에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여, 성경은 수십 번 읽었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도 휴거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저 세련된 지도일 뿐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 존경하는 사역자, 은혜 받은 기도원, 치유의 경험, 성령의 나타남과 체험, 여러 가지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후에 이것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 특정 방법, 특정 사역자, 특정한 이론에 얽매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지도에 또 다른 화려함을 추가한 것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사역자를 통하여 주님께, 체험과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께, 말씀과 교리와 교육을 통하여 주님께,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지도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도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매우 민감한 주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사모하는 많은 신부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이슈는 휴거의 시기와 짐승과 짐승의 숫자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휴거 이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도 실제이고 짐승의 숫자도 실제입니다. 짐승은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통치를 위하여 자신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학살이 이루어졌던 2차 대전 때 나치는 나치의 표시가 있었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노란 바탕에 별 그림이 있는 천을 가슴이나 팔에 달도록 하였고 그들의 여권에는 J라는 표시를 하여 통행을 제한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표를 달게 한 것은 유대인을 구별하여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방법으로서 짐승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만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짐승의 표를 누가 받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짐승의 표에 대하여 배우고 학습하였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걸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능력은 짐승의 표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받은 그 무엇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되어 구원을 잃게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유의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곧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짐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표를 받게 할 것이며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엄청나게 두려운 환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길 힘은 짐승과 짐승의 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손에 들려진 지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속히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형형색색으로 잘 꾸며진 지도로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신은 휴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움켜쥐고 평생 매달려온 지도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실제 하시는 주님과 실제 사귐만에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사귐만에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극심한 환란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도 실제이고 주님과의 사귐도 실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만에 있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도 조각일 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휴거 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깨우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